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콩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여름이니까 콩물. 자, 콩을, 메주 콩을 한 4시간 불렸습니다. 이거를 싹 닦아서 4시간 불린 다음에 우리 여사님이 알려준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콩을 4시간 불린 다음에 그냥 깨끗하게 콩을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불린 콩을 깨끗하게 해서 딱 채반에다가 쏟으면 물이 빠지죠. 오, 징징 부르니까 벌써 싹이 날라고 하네. 여기 싹 보이죠? 징징 부르니까 애들이 싹이 나네. 오, 뭐요? 벌써 싹이 날라고 그래. 오, 신기한데. 자, 이게 무농약 콩입니다. 이거를 이제 딱 해가지고 푹 삶습니다. 삶을 때 얘를 센 불에다가 삶습니다. 센스 있게 소금을 한 큰술 넣어주고, 붉은 소금을, 너무 싱거우니까 한 큰술 딱 넣어주고, 설탕도 조금 넣어줘야 될 겁니다. 그래야 맛이 조금 살아날 수 있습니다. 설탕은 한 큰술, 설탕은 두 큰술 넣겠습니다. 딱 해서 딱 삶아줍니다. 삶아준 다음에 얘를 딱 해서, 얘 밑간에 살짝 배니까 양이 또 어마어마하겠구만. 손이 커가지고 그냥. 자, 이렇게 해서 삶은 다음에 껍데기를 한번 싹 벗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믹서기로 갈면 됩니다. 자, 그러면 좀 이따 뵙겠습니다. 자, 지금 한 30분 넘게 삶았습니다. 너무 많이 삶은 것도 약간 꼬리꼬리한 냄새 난다고. 메주콩이라서. 여기 보면 껍질이 이제 이렇게 생깁니다. 요게 껍질이 식감도 안 좋고 별로 안 좋으니까 얘는 씻으면서 빡빡 문질러야 됩니다. 이 정도면 식감도 좋고 딱 잘 익은 것 같습니다. 딱 1분만 더 삶은 다음에 씻겠습니다. 자, 다 삶았습니다. 얘를 딱 해서 채반에다 해서 국물을 딱 따라냅니다. 그럼 버리면 안 됩니다. 또 좀 이따 써야 되니까. 그래서 자, 그릇에다가 싹 한 그릇 나왔네. 오, 한 그릇도 어마어마하게 나왔네. 자, 한 그릇 두 그릇만 빼겠습니다. 안 나옵니다. 이 정도 나왔습니다. 자, 이제 얘를 딱 쏟은 다음에 빡빡 씻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껍데기를 벗기려고 씻는 겁니다, 지금.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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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그러니까 빡빡 씻어서 빡빡 뜨거우니까 한번 헹구겠습니다. 딱 해서 진짜 맛있는 콩국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빡빡 문질러 주면 콩 껍데기가 이렇게 벗겨집니다. 껍데기를 싹 싹 너무 많이 삶으면 식감이 떨어지니까 적당히 삶아야 됩니다. 뭐든 적당히. 그 다음에 얘를 건져내는 비법이 있을 텐데, 요거는 물에 뜨는 거를 조리 같은 거 가지고, 옛날 쌀조리 같은 거 있잖아요. 쌀조리로 싹 떠내면 됩니다. 소금이랑 이런 거를 살짝 넣어야지 약간 그 뭐야 그 밑간이 살짝 되니까 해서 이렇게 딱 해서 이런 걸로 다 이렇게 건져내면 됩니다. 한 손으로 싹 이렇게 해가지고 한 손으로 좀 볶아주고 조리로 싹 건져내면 됩니다. 올해는 콩물을 원없이 먹을 겁니다. 콩농사지니까 이게 좋네. 다음에는 두부를 한번 만들겠습니다. 두부 깊게 사가지고 콩을 먹으니까 단백질 목줄을 지금 이걸로 하고 있는데 약간의 단점이 방구가 무지하게 나온다는 거. 그거는 조금 단점인데 아무튼 보면 좋은 것 같습니다. 콩으로 지금 콩나물도 하고 별의별 다 했는데 두부만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두부는 다음에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아 참 된장도 안 해봤구나. 이런 된장은 제가 한 번도 안 해봐서 그것까지 도전하기는 조금 빡세고 아 이거 다 혼자 하려면 겁나 빡시네 이거. 콩 껍데기를 어떻게 벗기는 방법이 없나? 박피기? 콩 박피기 같은 게 있나? 콩 박피기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이 다 좋은데 이게 껍데기 벗기는 게 이게 뭔가 비법이 있을 텐데. 알람이 겁나게 울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무농약 콩이라서 껍데기 그냥 먹어도 되는데 식감 때문에 지금 딱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그냥 믹서기에 갈아주면 게임 끝나는 겁니다.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콩물 그냥 기호에 맞게 뭐 땅콩이나 아몬드 같은 거랑 같이 갈면 맛이 끝내줍니다. 설탕도 조금 넣고 우유를 조금 넣어서 갈아 먹어도 되고 일단 얘를 냉장고에 딱 넣어놓고 필요할 때마다 싹싹싹싹 갈아서 먹으면 됩니다. 아씨 여기까지 알람이 너무 울려서 안 되겠다. 자 이 정도 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한번 믹서기에 한번 갈아 봅시다. 믹서기에다가 딱 넣습니다. 적당한 양만 딱
넣고 우유 있으면 우유 넣어도 되고 요거트를 살짝 넣어도 됩니다. 저는 물을 좀 비우겠습니다. 아까 그 끓인 물 버리지 말고 나중에 활용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맛을 위해서 설탕을 넣어도 되고 건강을 위해서 꿀을 넣어도 됩니다. 설탕을 한 큰술 넣겠습니다. 한 큰술 딱 넣고 자 이제 한번 갈아 봅시다. 초스피드 믹서기는 해다가 한 번에 계속 윙 하면 고장납니다. 맛있는 콩물이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어디 한번 시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전용컵에 있어. 이거 너무 많이 삶으면 약간 외죽콩이라서 약간 외죽콩 냄새가 난다고 하니까 자, 이 상태에서 콩물을 딱 먹어보겠습니다. 어떤가 맛이. 아주 고소한 게 끝내줍니다. 아침 내용물 먹어도 되겠네. 완전 주유는 저리 가랍니다. 좋아, 좋아. 물을 좀더 넣어야 되겠네. 그래야지 걸쭉하게. 물이 좀 적네. 자, 비주얼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있는 대로 싹 갈아가지고, 얘도 어디다 넣냐? 페트병. 페트병에다가 딱 넣겠습니다. 자, 그러면, 1차로 했고, 다음 2차. 한 주먹. 두 주먹, 세 주먹, 완전 갈아가지고 둘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아, 우유를 사면 딱인데, 우유가 없네, 중요한 거는. 중요한 거는 우유가 없어가지고 지금. 여기 시골이라서 어차피 우유 살 데가 없습니다, 지금. 딱 해가지고. 설탕을 한 스푼 넣는 게또 포인트입니다. 이번엔 두 큰술 넣겠습니다. 딱 해서 믹서기로 딱 많이 갈면 식감이 떨어지니까 이게 약간 씹히는 맛이 있어야지 이게 맛있습니다. 아 중요한 거는 어디가 저 식혜 물병?
그게 딱 좋은데, 식혀불병이. 주둥이가 커가지고. 식혜물병이랑 여기 매일 우유 이쪽에다가 딱 넣겠습니다. 딱 말려놔서 냄새도 안 나고 아주 좋습니다. 깔때기가 여기 있습니다. 딱 만만히 준비를 해서 아 이게 찐덕 찍어서 찐덕이가 묻어져 있구나.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싹 비워놓으면 먹고 싶을 때 딱딱 따라 먹으면 되는 겁니다. 아주 좋아. 아주 걸쭉한 100% 무농약 콩 국물입니다. 물을 좀 더 넣어야 되겠네. 물이 좀 약하네. 그냥 넣고 그리고 물을 이제 넣었으니까 물을 좀 낮게 됐습니다. 그래야지 설탕은 기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설탕 안 넣어놓고 나중에 소금을 넣어도 됩니다. 아 설탕을 많이 넣으면 안 되겠다. 콩국수 하려면 해서 페트병에 딱 넣어놓으면 여름에 콩국수 먹을 때 딱 넣어서 먹으면 됩니다. 콩국수가 뭐 별겁니까? 아씨 꼰대기가 많아가지고 덜 갈렸구나. 조금 덜 갈려서 여기다가 얘는 갈겠습니다. 아, 조금 덜 갈렸구나. 딱 해서 설탕을 나중에는 소금 넣어서 먹어도 되니까 딱 해서 너무 많이 가는 것보다 약간 식감이 있으려면 조금 덜 갈아요. 덜 갈아야지 맛있습니다. 맷돌로 갈면 약간 씹히는 맛이 있어요. 갈아주면 이게 완전 100% 무농약 두유가 되는 겁니다. 두유가 뭐 있습니까? 저쪽에다 우유 좀 넣어서 하면 완전 100% 두유가 되는 겁니다. 딱
딱 해서 찌꺼기는 또 이쪽에 놓고 이건 내가 먹고 앞으로 한세 번만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설탕을 좀 넣어야지 맛있네, 확실히. 설탕을 2큰술 양 넣어서 맛있어. 2리터짜리 이쪽에다가 자, 벌써 두유통에는 끝났습니다. 하나 이제 얘는 냉장고에 쏙 들어가고 이러면 먹고 싶을 때 언제든지 꺼내 먹으면 됩니다. 자, 자 한 잔 드시오. 어, 이거는 완전 걸쭉합니다. 자, 앞으로 두 번만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이거 2리터 다채로 하면 물을 조금 더 넣으면 됩니다. 뭐 방법이 없진 않습니다. 태양의 후예? 방법이 없진 않지. 지금 시즌이 생각나는데. 세게 돌려가지고 요즘 과부하가 어려운 거. 자, 이제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한 번 콩으로 할 수 있는 요리는 완전 다 해보네. 매주 두부만 하면 끝이네. 이제 이거는 이 콩물은 진짜 대박입니다. 이쪽에다가 어, 콩
땅콩이랑 아몬드를 딱 넣으면 완전 대박입니다. 기호에 따라서 소금을 넣어서 먹어도 되니까. 아까 소금 한 스푼 넣은 게 신의 한 수입니다. 약간 단짜 스타일. 좀 준비 좀 해놓고. 정리하면서 제가 열 좀 식히겠습니다. 너무 열 받으면 터질 수도 있습니다. 딱 해서 딱 정리하고. 하고 내리면 좀 가라앉습니다. 이때 하면 됩니다. 되니까 좀 식혀야 됩니다. 오케이, 다 끝났습니다. 껍데기를 다 벗겨야지, 박피를 해야지. 이게 약간 좀 껍데기가 좀 씹히는 맛이 있네. 이거 껍데기 때문에 안 들어가자. 덜 달린 게 있어서 애들이 조금 막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거 말고 더 큰 믹서기 있는데. 어이구, 엄마? 이런 실수를 하다니. 엄마? 아, 바보. 바보 멍충이. 됐습니다. 자, 이거 사건 수습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고 수습해야 되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